초벌인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미래 사업 전략을 구상 중인 네이버가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와 손을 맞잡았습니다. 초벌인 AI란 한 국가가 자주적으로 인공지능을 생산하는 역량을 뜻합니다.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와 최수연 대표,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등팀 네이버 주요 경영진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만나 소벌인 AI의 협력과 AI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국가별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와 초거대 AI 모델을 토대로부터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네이버 AI 기술력과의 시너지를 모색하는 차원이라는 게 네이버 측의 설명입니다. 이로써 네이버는 소벌인 AI 전략과 관련해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다각동맹을 구축한 셈이 됐습니다. 앞서 네이버는 미래 자생을 위해 인텔, 카이스트 등과 새로운 AI 칩 생태계 구축에 나선 바 있는데요. 여기에 더해 급변하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독보적 1위 업체인 엔비디아를 우군으로 받아들이면서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. 현실적으로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실제 GPU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실적의 선택을 바람직한 거 아니냐.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.